유하연아? 얘들아, 100만 기념 Q&A 한번 가자. 님 남친 어떻게 생겼나요? 피부가 투명해. 누나 몇 살인가요? 나는 31이요. 만으로 29이란다. 민초 좋아하세요? 네, 저 민초 좋아해요. 하고 싶은 직업이 있나요? CEO. 다음 링피트는 언제쯤인가요? 이 나태하고 그 인간은 욕심은 끝이었고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요즘 롤 로아? 100만 기념 촌진도는 얼마 정도 나가셨나요? 그 이후로 못 모였어요. 좀 지금 제일 괴로웠어요. 먹고 싶은 건? 치킨 치즈볼. 크리에이터 릴카로서의 다음 한 걸음은 무엇이 될까요? 댄스. 롤 다이아 언제 올라갈 건가요? 올라갈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는 게 예의가 아닐까요? 목소리 좋은 남자 vs 얼굴이 원빈. 목소리 원빈이. 근데 목소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없네요. 얼굴이 원빈이요? 릴카님 공포영화 잘 보나요? 굉장히 잘 봅니다. 굉장히 잘 봅니다. 누나 오늘 의상 전체적으로 보고 싶어. 이게 답니다. 밑에 치마 입고. 릴카님 좋아하는 웹툰 있어요? 나 너무 많이 봐. 지금 웹툰 진짜 많이 봐요. 엔간한 거 상단에 있는 거. 그리고 요즘 카카오 페이지에 빠져가지고 카카오 페이지도 그냥 틈날 때마다 웬만한 거 다 봤어요. 인가요? 윤하를 제일 대학교 때 제일 처음 좋아했고, 에이브릴 라빈 어릴 때 좋아했고, 아이유 좋아하고요, 위너 노래 좋아했고요, 블랙핑크 좋아하고, 아이즈원 좋아하고요, 장원영 직캠을 주로 보다가 요즘 뷔 직캠도 많이 보고 있어요. 근데 그냥 노래를 많이 듣는 거는 아이유, 백예린, 윤하, 헤이즈 노래 진짜 많이 들어요. 저는 진짜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. 무슨 대화를 해보고 싶나요? 어디 아프면 말해야 돼? 아프면 여기 와서 이거 이렇게 쳐? 이런 거. 고맙습니다. 운동 중에 꼭 이거 한번 배우고 싶은 운동은요? 한번 실패했던 복싱을 한번 배우고 싶기도 해요. 고마워요. 밀카님 후드티 갖고 싶은데 혹시 재판매는 안 하나요? 그거 퀄이 그렇게 안 좋아요. 팬들한테 원가로 팔아서 제가 이득은 하나도 안 보고 굿즈를 보통 했는데 그래도 죄송했어요. 디자인은 얼추 그게 나쁘진 않은데 질이 좀, 이게 끈 질이 안 좋아요. 운전면허 따셨나요? 아니요, 안 좀... 따셨으면 언젠간 따실 건가요? 제가 면허를 안 딴 이유는 무서워요. 잘못하면 사람을 해할 수도 있잖아요, 제가. 그리고 딸까 말까 했는데 장롱면허 될 것 같아요. 밀카님 같은 여자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? 일단은 아파트에 혼자 방송방을 만들어 놓고 앞에 DSLR 해놓고 조명을 깔아놓고 혼자서 컴퓨터 두 대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여자니까 로스트아크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. 스피드 Q&A 하자니까. 릴카님 네일은 안 하시나요? 네일 하는데 귀찮아서 제가 게으르거든요. 가서 몇 시간씩 네일하고 있는 걸 참기가 너무 귀찮고 그래요. 근데 해야죠. 굿즈 더 만드실 계획 있으신가요? 좀 여유 생기면 후드 집업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. 제터린이 10개 공식 감사. 네, 있습니다. 잡지 편집장님 예약되어 있어요. 버킷리스트가 있나요? 따로 버킷리스트를 막 쓰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외국어 잘하는 한국 남자 vs 한국어 잘하는 프랑스 남자. 무조건 한국 남자요. 왜냐? 그냥 취향이에요. 야 이거 개웃기지? 크크크 했을 때 와씨 개웃겨 이럴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프랑스 게스케시? 이게 그 뭐냐 그 인터넷에서 이러고 싫어요. 그리고 저는 외모도 한국인이 좋아요. 제 개인적인 그거예요. 해골 팔찌 괜찮은가? 자, 잘 생각해봐.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패션이 뭐가 있지? 해골 머리띠라고 쳐? 근데 그걸 아이린이 했어. 싫어? 안 싫지? 근데 엔간에서는 별로 안 좋겠지? 그치만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. 릴카님 안 드시는 음식 있나요? 홍삼이요. 홍삼, 인삼, 대추, 약간 양갱, 그리고 한약만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릴카님 해외 축구 보러 갈 의향이 있나요? 의향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다. 진짜 어려운데 릴카님이 좋아하는 남자 옷 스타일은? 그냥 그 남자한테 어울려야 돼. 딱 그 스타일 입었을 때 더 잘생겨 보이는 그런 게 있어. 다 좋아요. 근데 그건 싫어하는 옷 스타일은 있어요. 카고 바지 싫어하고요. 남자 조끼 싫어하고요. 그냥 취향.
락 스피릿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너무 막 가죽에 쫄 이렇게 딱 붙는 바지에 막 부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. 락 스피릿 안 좋아하고. 누나는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? 나 겨울 좋아한다. 의외죠. 아닌가? 인제 다시 태어난 10개 고맙습니다. 저는 밥을 더 좋아해요. 밥을 진짜 좋아해요. 칠라면 VS 칠라면. 아, 저 삼양라면이요. 역시 만익십 안익십. 초능력이 있다면 가지고 싶은 초능력이 뭐예요? 순간이동. 순간이동. 토마토. 그리고 털을 먹고 싶진 않아요. 이걸 왜 대답해줬지? 5초 미래 보기 vs 5초 되돌리기. 되돌리기죠. 아니다. 근데 5초는 너무 짧은데 미래 보기가 나은 것 같아요. 포그바 만났을 때 어땠어요? 엄청 키가 엄청 크고요. 진짜 약간 포스가 나 포그바야 막 이런 느낌. 그리고 너무 나이스해. 완전 이상형 남자가 내가 게임하는 걸 싫어하면 그럼 못 만나지. 내가 어렵더라. 봐도 슈카는 너무 귀엽다. 버서스 다시 영상 보기도 힘들다. 다시 영상 보기가 힘들다. 하지만 유튜브를 올렸다. 난 대단하다. 심지어 그걸 검수까지 했다. 단발 잘 어울리시는데 계속 유지하실 생각 있으신가요? 아니요, 이거 조금 이따가 붙임머리 붙일 것 같아요. 흔들릴라 하게 주면. 혹시 내 여자한테 선톡오면 관심이 있다는 건가요?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 언젠간 다시 하겠죠? 결충범리 10개 감사합니다. 그러게 제가 배그를 안 한 지 되게 오래돼서 옛날에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가라 몸통박치게! 릴카츄! 릴카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뭔가요? 저는 딸기 메론 좋아해요. 저희 어머니가 저 가지셨을 때 딸기 메론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. 한겨울에. 고맙습니다. 원딜 잘하는 남친, 총 잘 쏘는 남친. 롤 잘하는 것도 멋있긴 한데 근데 FPS도 잘하면 좀 더 약간 뭐 직관적이라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그 있잖아, 나는 이렇게 막 기절해 있는데 타타타타타 해서 다 죽인 다음에 딱 손 데려올 때 멋있지 않냐? RPG 싸우면 DRX 선수 중에 최애 선수는 누구인가요? 솔직히 캐리아 선수인 것 같아요. 같이 방송했던 것도 있고 그 커요예요. 뭔가 DRX 선수들 보면 캐리아 선수는 이제 순둥순둥한 막내 조카? 그런 느낌이고 그 초비 선수는 공부 진짜 잘하고 전교 1등 하는데 좀 시크한 조카 같고요. 도란 선수는 그냥 보면 웃긴 조카 같고 표식 선수는 개구쟁이의 엄마 속썩일 것 같은 그런 조카. 그리고 데프트님은 좀 약간 데프트님 조카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평온하고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. 아, 릴카님 남친이 고양이 알러지 있으면 어떡해요? 그거는 진짜 좀 그럴 것 같아요. 일단은 안 될 것 같아요. 남자친구 때문에 고양이를 막 어떻게 보내거나 뭐 못 키우거나 이런 건 진짜 할 생각이 없어요. 맨유 우승할 수 있을까요? 나중에 이거 박제되는 거 아니야? 막 성취순례 왔을 때 좀 힘들... 잘하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. 롯데 우승이랑 맨유 우승 중 뭐가 더 빠를까요? 맨유 우승이... 이 바람아, 나 전업주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? 근데 죄송한데 너무 저한테 미래일까지 걱정시키는 거 아닌가요? 저 거기까지 그 전에 단계라는 게 있는데 미래 남친인지 남편이랑 가사 분담까지 고민을 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요? 나만 초이신데 상상하거나 바라는 상황이 있으신가요? 저요? 근데 제일 기분 좋은 거는 먼저 좋아해. 뭔가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왠지 이 사람 신경 쓰이고 막 좋은데 우연찮게 얘랑 친해지고 근데 얘도 되게 막 연락 잘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마음을 딱 확인했을 때 딱 잘 되면 그게 최고인데 그런 일은 없다. 하여튼 좋은 답변이었길 바래요. 릴카님 그 가족 후 랜듀남 목소리 좋아요. 다시 들어볼까? 아 오랜만에 듣네요. 야 엄마 걱정 마. 이런 목소리 좋아해요. 내가 있잖아. 근데 멘트 이렇게 치냐 얘는? 랜듀어다. 저희 머리 커플이네요. 머리 색깔 커플인데 옷도 비슷해. 운명이야. 아 정말 오랜만에 들어도 목소리가 참 제 스타일이란 말이죠. 전 이렇게 웃기지. 아 이제 와서 보니까 제 멘트가 추하다고요? 그러니까 저때 제가 멘트를
저렇게 치다가 더 추해지는데 왜냐면 19살이라서 선을 더 그었죠. 만약에 19살 아니었으면 제 방송 최초로 달달각을 제가 유도를 했을 텐데 감사합니다. 귀엽다 vs 예쁘다 중에 더 듣기 좋은 소리는요? 귀엽다. 예쁜 거는 안 예뻐 보이네 오늘은 별론데 이럴 수 있는데 귀여우면 귀엽기 시작하면 앵간하면 다 귀여워 보이거든. 그니까 추한테 맨날 우리 추 너무 잘생겼어 우리 추 정말 그림같이 생겼구나 이게 나 추 귀여워 추 봤어 귀여워 이런 느낌이라서 귀여워가 조금 더 너그러운 느낌? 누나 악기 하나 마스터 할 수 있으면 뭐 마스터 하고 싶어요? 기타. 예카님 문신 있는 남자는 어떠세요? 그 문신이 보기에 아름다우면 괜찮아요. 이렇게 적당한 곳에 너무 막 야, 얼굴에 있거나 이러 막 너무 보이는 곳에 있는 거 아니면 그냥 적당히 그냥 예쁘게 있으면 상관없어요. 적당히 감사합니다. 예쁘게 손가락 사이에 전 여친 이름 레터링 있으면요. 아마 되게 그런 거는 진짜 별로긴 하겠네요. 가슴에 피카츄 문신 버서스 가슴에 해골 문신. 아 어렵다. 둘 다 싫어요. 그 볼 때마다 라이츄로 언제 지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 것 같고 감사합니다. 밀카일떼기 그림 유튜브 같은 컨텐츠 또 하실 계획 있나요? 사실 보드마카랑 좀 막 사놓긴 했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저번에 내 인생썰이었으면 뭐 승무원 관둔 이유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냥 내 인생에서 아니면 내 첫 연애 뭐 이런 걸 할까 중에... 감사합니다. 100개 고맙습니다. 땡큐 170.1입니다 혈액형 AB형 AB형이에요. 류카님 교복 무슨 교복이에요? 인터넷에서 교복 쳐서 나온 사이트에서 산 교복이요. 잔디 어디 갔어요? 이 그때 여기 있던 잔디가 지금 이렇게 자란 거예요. 여러분 나이도 이만큼 드신 거예요. 진짜 뿌리부터 자란 거라 많이 자랐어. 많이 자랐지? 하여튼 여러분 궁금한 거 많이 얘기해 드렸네요. 오늘은 완전 소통했다는.